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이 매크로를 사용해 여론조작을 했다며 검찰에 고발하고 특검을 요구했습니다. 한국당은 드루킹 특검 물타기라고 비판했습니다. 주원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검사 출신인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서울중앙지검에 고발장을 제출합니다. 민주주의에 대한 정면 도전이자 헌법 훼손 행위입니다. 그래서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을 대표해서 오늘 고발장을 제출합니다. 민주당은 2006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당선된 16대 대선부터 한나라당은 매크로를 사용했고 2014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당선된 18대 대선 때도 새누리당은 매크로를 사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드루킹의 댓글 조작은 개인의 일탈에 불과하지만 한나라당과 새누리당의 댓글 조작은 심각한 범죄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나라당, 새누리당이라고 하는 집권당, 공당이 조직적으로 개입을 해서 불법 여론조작 사건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의원은 특검법을 개정해 드루킹 특검이 한나라당과 새누리당 댓글 조작도 수사하게 하자고 주장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드루킹 특검을 물타기하기 위한 저급한 술책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정말 15년이 지난 쌍팔년도 이야기를 들고 와가지고. 바른미래당도 민주당의 대선 여론조작 범죄에 한나라당 의혹이 면제부가 되진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경찰은 과거 매크로 여론조작 의혹에 대해 사실관계를 확인 중이라고 했습니다. TV조선 주한진입니다.